봄이 되면 어떤 강력한 힘이 가터뱀을 불러냅니다. 가터뱀은 살면서 두 번 크게 무리를 짓습니다. 겨울잠이 들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들을 부른 건 암컷의 페로몬. 몸통이 더 굵은 쪽이 암컷입니다. 수컷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암컷 한 마리에 여러 마리 수컷들이 달라붙습니다. 대략 10만 마리 가터뱀들의 짝짓기 파티장. 암컷 한 마리에 수백 마리 수컷이 몰려들어 거대한 교미공, 메이팅볼을 만듭니다. 한가운데 있는 암컷을 만나는 게 수컷들의 목표입니다. 강하고 무엇보다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몸집도 작고 독도 없는 가터뱀들은 이 경쟁을 통해 더 강한 후손을 만듭니다. 국숟가락처럼 엉킨 수컷 중에서 오직 한 마리만 짝짓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약한 수컷들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컷 흉내입니다. 수컷 중 한두 마리는 암컷처럼 페로몬을 뿌려 다른 수컷을 부릅니다. 속아서 몰려든 수컷들에게 열을 뺏은 다음 진짜 암컷을 찾아 나섭니다. 끈기가 있거나 강하거나 약은 자들의 세상. 이 짝짓기 전쟁이 끝나면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물가치 어미가 무섭게 울어댑니다. 이런 게 삶일까요? 부모가 아니라면 이런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때라면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부부는 온몸을 내던집니다. 모든 걸 걸면 승부는 좀 달라집니다. 구렁이는 이 숲에서 막강한 포식자입니다. 무기는 기다란 몸.
먹이를 단번에 낚아채서 감은 다음 숨통을 조입니다. 살려고 할 때마다 더 죽어갑니다. 7월 말, 더위가 한창일 때 구렁이는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가버리는 다른 뱀들과는 달리 구렁이는 드물게 알을 지킵니다. 많게는 20개까지 낳는데 50일 정도는 꼬박 알을 봐야 합니다. 알을 지킨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변온동물이라서 스스로 체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이죠. 외부로부터 열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뚫고 구렁이 새끼가 나옵니다. 어미와 똑같은 완전체. 새로운 세상은 차갑습니다. 평생 빛을 쫓아야 할 운명 앞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빛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움직이고 먹고 싸웁니다.